저희는 이렇게 행복한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ow. 설레는 연말 촬영이에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분인데? 아, 찍고 계셨어요? 모르는 척 연기 감쪽같네. 찍고 계신 줄 모르고. 됐다. 오늘의 이신혁의 패션 아이템은 비니! 예전에는 의경 때, 예전에는 머리가 이만할 때 써가지고. 이거 제가 군대 갈 때 빌려주시나요? 일단 과거부터 얘기할까요? 다시 그거부터? 오늘의 패션!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실제로 집에서 입는 수면바지예요. 2년째. 2년째. 그럼 진짜 집에서 입는 거다. 오늘의 패션! 그... 이야... 상등무등. 네. 현장 무비입니다. 되게 헷갈릴까봐 내가 표시하는 거야. 한 번에... 연결이라고? 연결되는 거야. 지금 시간 몇 시? 7시 21분. 아니. 작중 시간. 저녁 먹으러 나왔으니까 7시 한 반쯤. 추출랑 지웅이 형은 열심히. 추출랑 지웅이 형이요? 어? 추출랑 지웅이 형. 추출랑 은택이는 지금 열심히 조명을 보고 있습니다. 지웅 동체, 지웅 동체. 형은 지금 혼자 있으면서 숙지해야 될 거는 그 부분마다의 자세들. 발가 너무 밝아, 벽이. 벽이? 여기 벽이? 이건 줄이면 돼. 생각하는 그림은 오히려 그런 느낌 방금 전에 처음 확 얻었던 느낌? 이때? 나 인자 서비스는 좀 연기 주머니 많죠? 연기 주머니? 야, 연기 주머니가 좀 늘었는데요? 기대하지 마, 메이킹에선 그 발언 안 할 거야.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저기 찍혀 있어요? 저기 찍혀 있어요? 자, 이제부터 빠르게 갈게요. 네. 대사는 시나리오에 있고 구성은 스토리보드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 있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잘 잡혔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 깨졌을 것 같아. 죽어도 어때요? 액정도 깨지고 이것 때문에 깨진 거야, 알고 보니까. 예, 준비. 시작해서 좀 많이 혼난 게 있는데 촬영본에 제 숨소리가 많이 들어간대요. 제가 좀 숨을 조금 거치게 쉬는 편이라. 형 자꾸 들리나 들리나 보려고 했어. 뭐가? 콧소리. 이번 현장에서 숨소리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려고 촬영 중에 이렇게 입을 1분이라고? 똑같은 타이밍에서 동작만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네. 액션. 나 지금 도쿄역 앞에 표정 사그라들자마자 거의 바로 던지는 타이밍으로. 타이밍 봐봐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괜찮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괜찮아. 응. 좋았어. 자, 여 액션. 나 지금 도쿄역 앞에. 자, 됐습니다. 가볼게요. 나? 나도 일본인데? 조금만, 아예 놀래야 돼. 내가 원했던 그림은 형의 무의식이 그 뒤에 나와.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일본인데 그랬다가 옆에 있는 애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형이 놀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자기한테 수용시켜서. 그럼 얘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네, 어차피. 그치.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는데 그걸 수습을 하기 위한 과정인 거야. 티키틱 특유의 하찮은 귀여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디어 이야기에서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약간 찌질함이 조금 섞여 있는 이야기긴 한데 이거는 되게 연말에 맞겠다. 오히려 연말에 풀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겠다.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나 홀로 집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했고, 그런데 딱 이번 영상이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영상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케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좀 찌질한 버전의 이제 케빈이겠죠. 넌 어딘데? 나 한 다음에 짐벌레 군 애가 뒤로 쭉 빠질 거야. 나도 일본인데? 그런 느낌이거든. 옆에서 촬영할 때 불을 키면 조명에 방해를 받을까봐 호롱불에 의지해 짐벌을 조립하는 우리 추추 형. 나? 나 일본인데? 방금 막 숙소에서 나왔어! 저녁 먹으려고.
침대에서 얘기하는 게 다 끝나버렸는데? 나 지금 일본이야! 저처럼 나 한국인데. 알았어 알았어 받아줄게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너 지금 어디야? 한국인데? 알았어 알았어 진짜 할게 미안해. 알았어 세 번 하면 울어요 저요. 에이 거짓말은 무슨. 잠깐만. 아유 사람 말을 못 믿고 이래 시임하세. 내가 너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래 시임하세. 정신적으로 내가 그거 하나만큼 쾅. 내가 뭐 그걸 가지고 너한 많이 반가우신가 봐. 좋았어. 무서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쟤 너무 고생했는데. 좋아. 완벽했어. 핸드폰 켜놔 이번에는. 티키티군 카메라 뭐 쓰나요? 아이폰 8이요. 바지. 셋. 완벽한 소품인데요, 저거. 하나 둘 셋 마지막. 좀 잠깐 쉬어도 된다. 네. 대패널을 바꿔야 돼. 일단 지우고 지우고 버리고 재팬 재팬. 나는 블링블링하다. 나는 블링블링하다. 셀카를 잘 찍으시나요? 셀카 1년에 한 10번 찍을까 말까 해요. 도대체 블링블링한 표정이 뭐야? 아 이뻐. 이번에 촬영하면서 셀카 제일 많이 찍은 것 같아요. 단시간 내에. 우리 추추 새벽 2시에 누일 열심히 하는 거 보이시죠? 아직 반견 안 됐네요. 졸지도 않고 이쁘죠? 그냥 해볼게요. 그래요. 갈수록 연기가 재밌어요. 느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미는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연기자를 키우지 이제 티키틱에서. 우리 내딸 연기해야 돼. 동생에서 먹는 타키야키가 맛있다. 문어가 크네. 와 뜨거워. 와 뜨겁다. 존나 잘한다 진짜. 남은 건 아죠. 본토에서 먹는 타코야키입니다. 본토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다. 애들이 애들이 한번 해줍니다. 와 이따다키마스. 야 너 물 먹어 버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의 배경이 저녁이어서 촬영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11시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얘기한 대로 4시간은 아니고 4시에 끝이 났어요. 새벽 4시. 현재 시간 4시 반. 뭐 11시에 끝난다고? 누가 그랬어? 새벽 4시에 아까 낮잠을 자면 아무래도 아니야, 근데 낮잠이라도 이거... 자도 걸 그랬나 이거 아니야? 자뒀어. 야, 새벽 뭐. 4시에 잠을 때 부르는 노래. 사람이 형이 노래 안 부르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컷을 찍은 촬영이 아닌가 싶어요. 촬영이 촉박하게 진행이 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진행과 NG 없는 연기 덕분에 무사히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촬영을 하느라고 다들 고생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연말 분위기의 촬영이었어서 새벽 감성과 연말 감성과 이런 걸 탁 끌어안고 하나 둘씩 만들어 오다 보니까 어느새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돼가네요. 티키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데 한 해 한 해씩 또 쌓아나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에 촬영한 마지막 본편이거든요. 이번 메이킹에는 티키틱끼리 모여서 회의도 할 겸 연말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다들 지금 선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네 개 중에 골라주세요. 몇 번째 거? 나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딴. 노래 언제 쪽 거야? 그럼 다음 노래 찍고 노래 하나 쳐주시죠. 다시. 아무래도 아까 나 잘 잘했던 건 까타. 좋아. 까타. 과연? 쩐다. 야. 이름이 써있을 줄 알았네. 민혁이 형은 세진이 형의 선물 가져와 주시죠. 아무래도 새 친구는 지금 다 자취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이 외로울 것 같아서 그 친구들에게 되게 위안이 될 만한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은 21세기 생명공학의
그치. 정말 쓸데없는 걸 준비할까 하는 농담도 했잖아요 우리가. 아니야. 티몬키. 나 이거 좋아해. 아이들 감수성 발달에 아주 좋습니다. 통에다가 가루 넣고 물 넣으면 끝. 외로워서 혼술하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시몬키랑 한 잔 해가지고. 시몬키랑 짠. 술 친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액정도 깨지고 집에서 택시 타고. 아 치킨을 왜 먹었지? 아 내 거야? 네 신혁이 형 제가 받게 됐습니다. 정말 복 받았다. 선물이 가진 값어치나 그런 것보다 거기에 담겨있는 상징 내지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미를 봤을 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뜻깊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부럽다. 받는 사람은 정말 부럽다. 정말 일단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뭐야? 전혀 모르겠는데? 안에 있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길 자취들이 있잖아요. 추억들, 우리가 나눴던 그런 시간들, 장소들, 그런 거에 서려있는 우리의 마음가짐들과 그런 걸 항상 기억하고자.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인간 쓰레기 같은 건가 보다. 포장지가 이만하다고 지금. 포장지가 이만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어보시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자, 장소 과연? 망원동의 흙입니다. 아, 뭐라? 이걸 저기 앞에 화단에서 뽑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이 망원동의 공간을 이곳 이 시간이 떠올랐을 때 한번 살포시 옆으로 돌렸다가 벌써 버려버려. 이거 깡통 이거 있지. 이게 8,000원. 이게 8,000원. 아, 난 내 선물이 제일 쓸데없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내 선물은 괜찮구나. 자 남은 선물 은퇴이 거 내 건데. 그래 이미 정해졌네. 아 그러네. 기웅이 형이 제 걸 받게 되네요. 제가 정말 아끼던 저한테는 정말 보물 같았는데 형들이 받으면 굉장히 쓸데없는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 가득한 열정이 담겨있는 저의 보물이었던 이신혁 씨의 사인입니다. 바로 이야. 네 신혁이 형의 사인입니다. 이야 이건 정말 신혁이 형의 사인. 야 이걸 이신혁이 안 받는 게 진짜 다행이다. 진짜야 내가 받았으면.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상 하겠다고 꿀몸으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나의 아이돌을 만나고 나서 받은 사인인데 제 보물로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네. 사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받을 땐 보물이었지만 돌려줄 때는 한 쓸모없는 맨날 보는 사람의 사인. 근데 왜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도 한 쓸모가 없어요. 자주 봬요 그랬는데 지금 맨날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적은 대로 된다고. 자주 봬요 그랬는데 맨날 보고 있어. 다음 마지막 네, 선물. 마지막 선물은 기웅이 형 선물을 세준이 형 가져오시죠. 내가 갖고 싶어야 남도 갖고 싶은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 전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을 샀습니다. 제 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까운 거야. 갖고 싶긴 했는데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아마 새로운 운송체계 에너지가 아닌가. 저는 3시간 돌아다녔습니다. 와 3시간. 오, 시장바닥을 3시간 돌아다녔어요. 꺼낸 것이죠. 오 되게 좋아요. 아 되게 묵직해. 오 뭐야 엄청 커. 뭐야 무빙 의자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빙 의자. 오~ 흔히 쓰는 곳은 물판 닦는 설거지 하는 마당이나 또는 시골에 우와. 가면은 야 너무 유용하다. 간다 너 이거 들어간다. 촬영할 때 이거 이렇게 하고 쭉 이런 거 찍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연말 선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는 보지 말죠. 다시 이제 봅시다. 의만 상하는 선물 교환이었어요. 진짜 이 쓰레기들. 이신혁 사인을 도로가 쏠 줄은.